두 번째 책은 어뭐 독특한 픽인데요. 그 철수와 영희 출판사에서 나온 두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선생님 생태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올해 9월에 나온 책이고요. 그 저자는 이상수고요. 두 번째 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를 이겨내는 상상력. 저자 안시용 저자입니다. 네. 이두 권의 책이 이 철수와 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둘다 이제 생태계 기후위기 뭐 이런 좀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두권다 청소년들 대상 책인가요? 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 어린이요? 초등학교 고학년. 사, 오, 육 음. 학년, 그오 그러니까 학년, 육 학년 음. 좀더 넓힌다면 사 학년 정도까지가 출판사 뭐, 이름이랑 딱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 <laughs> 철수와 영희가 뭐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가장 대표적인 남자 아이와 가장 대표적인 예. 여자 아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별하게. 그 힘을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민중들을 음. 대표하는 이름이죠. 음,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만민중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음. 아마 민중사의 한글 버전 정도가 철수와 영희가 <laughs>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긴 되게 진보적인 책을 내고요. 내가 꾸준히 예. 냅니다. 음. 가지고한권두권 고른 게 아니라 그한권 그러니까 찾아보면 계속 살균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선생님 생태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 책도둑 시리즈예요. 음. 어린이 음. 책도 시리의 30권째입니다. 음. 지금은 그다음에 선생님 건강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31이게 그러니까 번째 책도 나왔어요. 아, 시리즈로.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2주에 박스또 나온 거예요. 되게 빨리 음. 나와요. 근데 선생님 생태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쓰시는 김상수 선생님은 음. 아, 무래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철학을 공부하신 이상수. 아, 이상수. 예. 네,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옛날에 조의연 교육감님 시절에 거기에 그 대변인을 하셨던 그거는 한결의 출신 이상수 기자일 거예요. 이분이 그분입니다. 어? 아그분이 네, 이분이 그분입니다. 아, 예. 이분이 그분이어서 그 철학도 하시고 이제 네, 요즘에. 제가 알기는 이분이 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노맹자 맞맹자 강의하신 분이에요. 어, 그그 네, 네, 저도 그, 안면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 저랑 같이 프랑스에서 프랑 스 한술 한불수교 130주년일 때 음. 거기 프랑스 파리 도서전에서 한국 작가 대표 작가 30명을 초대를 했어요. 네, 음. 철학 작가로 이성주 선생님을 초대하고 음. 과학 작가를 절초대 됐죠. 음. 나란히 앉아서 갔는데 나란히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유 강연 정말 재미없었어요 <웃음> <웃음> 이걸 안 보실 테니까 그니까 철학 강연을 대중적으로 재미있게 하기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이 책을 보니까 어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써놨지 합니다 어. 그니까 항상 이 책의 특징이 그게 그거예요 책 도시에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음. 그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생태계가 뭐예요?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죠. 대피니시에 음. 되게 중요해요. 정의가 음. 중요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생태피라미드가 뭐예요? 핵심적인 뭐예요? 생태계 뭐예요?라고 자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한 챕터 한 챕터, 한두 페이지씩 가다부터. 그다음부터 일단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생물, 생물은 이단어이 이 생물은 왜 다양해 하나요?예요. 음. 근데 그도 거기 에 여러 가지 질문인데 생물 다양성이 뭐예요? 음. 모기가 사라지면 초콜릿을 못 먹는다고요? 투구개가 일들을 구했다고요? 구멍 파기는 도토리 거위벌레에게 물어볼까요?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음. 그러면서 함께 살아도 돼야 할까 3단원이고 4단원은 음. 기후위기가 생태계를 망가뜨린다고요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결국에 생태계로 시작해서 기후위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음. 생태계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뭔지 음. 생태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 우리가 쉽지 않은 게 엄마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뭔가 재미 재미있게 근사하게 설명했지만 하여튼 단어 하나하나를 잘정의해주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 돼요 자기 자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다 정의를 정의를 제대로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아니 재밌는 게 지금 이상수 그, 그 철학 관련한 그 저자가 한결의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그 네. 두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를 이겨내는 상상력 안치홍 저자는 경향신문에 오래 있었다르더라고요. 예. 그게 기자 출신들이 원래 글잘 쓰잖아요. 글쓰기 <laughs> 잘잘 쓰시고 그다음에 뭐 좋은 편은 아니지. 막 야마를 잘 잡는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심. 대, 대중들에게 할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수님들 의책 재미없는 이유가 그냥 서로 결론 논문 쓰기 쭉 나간단 말이에요. 처음 에 음.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기후 위기를 이겨내는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어허. 이 책은 아까 책도둑 시리즈였잖아요. 이건 미래 세대를 위한 상상력 시리즈예요. 음. 시리즈가 새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 첫 번째가 미래 세대를 위한 키워드 기후 위기 이야기. 두 번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새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까지도 충분히 보기에는 괜찮은 책이에요 음... 그래서 오히려 중학생들이 더 요즘 중학생들이 보기에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똑똑한 친구들이 보면 초등학생들도 보는데 좋겠다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말이 모든 인류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왜 음. 기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음. 근데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국역차가 현실화가 될까 음. 뭐 이런 거예요. 꿀벌 키우는 자동차회사들이 있는데 왜 꿀벌 키우지? 음.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구 온난화라는 축복이 있었어. 음. 근데 그건 뭐 차이가 뭘까? 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왜 겨울은 이렇게 추워? 음. 그니까 온난화하면서 왜 추운 거야? 음.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음. 써져요. 근데 여기에 그 철수와 영희 시리즈가 주로 특징이 있는데요. 음. 반말하지 않습니다. 음.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 써요. 어, 어, 이혹 한편 혹등고래의 지느러미 모양을 본뜨면 풍력 발전기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러면서, 음. 그럼. 그러니까 마치 읽어주듯이, 읽어주듯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냥 글얘때 요자를 일단 존댓말로 써보면요, 음. 훨씬 성을 더 내게 돼요. 음. 덜 내게. 자, 그렇죠. 그러니까 반말로 하게 되면 각 비판을 막 하게 되는데 음. 존댓말을 하게 되면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음. 쓰다듬으면서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 그렇죠. 저렇게 칼럼들을 좀 반말 로 쓰지 말고 존댓말을 하라 그랬는데 <laughs> 이책이 철수와 영이 책이 딱 그런 식입니다. 예. 예두 번째 과학 책은 이제 두 권을 네.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과학인 이정모 잘 들으셨나요? 어느덧 10월 말로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이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